시어머니가 자꾸 저 혼자 있을 때만 방문하세요. 오시면 잔소리 조금 하시고 예전 시댁살이 얘기, 시시콜콜 동네 얘기 등등 매번 같은 얘기로 3, 4시간 혼자 말씀하시다 가셔서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. 아들은 안 들어주고 성내고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아들 있는 날 피해서 저 혼자 있을 때 오시려고 하세요. 실은 티도 내봤지만 못 알아차리시고 남편한테는 얘기해봤자 지일 아니라고 비답고 힘들었겠네 이러고 말고요. 아무리 난리를 쳐도 그냥 네가 참아 이럽니다. 지는 친정 부모님 혼자 오셔도 대접 잘해드릴 거라고 해서 친정 부모님한테 똑같이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뭘 그런 걸 시키냐고 뭐라고 하시고 시어머니는 또저 혼자 있을 때 바쁘니? 지금 가고 있다. 이러십니다. 약속 있다고 자꾸 둘러대는 것도 한두 번이지. 그럼 내일은 뭐 하니? 이러시는 분입니다. 아기랑 둘이 있어서 외출이 쉽지 않은 걸 알고 늘 집에 있는 줄 아시고 오늘 안 된다 하면 내일 오십니다. 남편이 중재를 안 해주니 그냥 제가 대놓고 말씀드려야 하는 게 맞겠죠? 며느리 혼자 있는 집에 왜 자꾸 오시는 건지 너무 불편하다고 대놓고 말씀드리는 게 맞겠죠? 며느리 혼자 있을 때만 오는 그 식구도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.